이 계산량 최. 아, 징기로. 어, 이게 나한테 오네. 안녕하세요. 산주 아저씨입니다. 오늘도 숲속 탐방을 잠깐 나왔는데요. 자, 여러분 저랑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곡도 입구에 괴 생명체 두 가지를 만났어요. 아, 이 징그럽게 생긴 게 이것이 정체가 뭐죠? 이게 관중입니다. 관중. 이게 고비, 큰 고비. 이게 지금 묵은 싹은 지고, 이게 지금 어린 새순이 지금 고개를 들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위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. 바로 위에 정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개생명체가 있어요. 이 개생명체, 아, 징기로. 자, 이거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? 이게 곰보 같이 생겼죠? 곰보 버섯. 이렇게 나왔어요. 아, 징기로워. 이거를 먹어? 이게 식감은 아마 좋은 듯한데. 저는 아직 이런 건 뭐 먹어본 적은 없는데. 아, 징기로워. 이거. 오, 무찌르케. 이거 쫄깃쫄깃 생긴 게 맛있겠는데. 한번 먹어볼까? 이거를 따가지고 가면 우리 아내가 기절 초풍을 할 것 같아요. 그게 놔둬야지. 먹고 싶은데. 안녕. 어제 밤새 그 비가 오고 계곡에 이제 계곡 물가를 좋아하는 불독사 올해 처음 만나네요. 여러분, 이 계곡 주변을 다니실 때는 이 불독사가 제일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, 한번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. 야, 나와봐. 또 미끄러졌네. 아, 사당이요. 아, 썩을. 아, 신나. 이것도 보여주려다가, 야, 혀를 낼름낼름 하네. 그냥, 또 그냥, 우리 구독자들한테 구경만 시켜줄게. 걱정하지 마. 그렇지. 자, 이게 나한테 오네. 나한테 와. 어휴. 자, 그냥 한 번만 보여줄게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내 갈 길 가라 이제. 너도 놀랬겠다. 너무 비탈졌네. 저는 여기 겨우에서 간식 좀 뭘 먹고 내려가야 되겠어요. 지금 계곡에 점심을 좀 먹으려고 내려왔는데, 아,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찐득이. 이거 살인 찐득이. 이렇게 슬금슬금 붙어서 올라오네. 자, 이거 어떡하지? 네. 비비추 군락이 있네요.
비부추가 여기서 꽃을 피우면 이것도 장관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채취해서 장아찌를 해도 딱 얼마쯤 그런 상태예요. 구경만 하고 그냥 가야죠. 네. 그래서 또 꽃이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 제 발길을 붙잡네요. 이제 정말 가야 되겠어요.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다 보여주고 싶은데. 자, 여러분, 꼭 우리 노랑이들 같네. 보고 싶은 노랑이들. 이게 피나물 꽃이고요. 이렇게 예쁜 걸 사람들이 먹어야 해요. 이 노랑이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 출근을 하고 남겨놓고 온 우리 사무실의 노랑이들이 생각이 나네요. 보고 싶다 노랑이들아. 안녕하세요. 산주 아저씨입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